아까 나를 관리할 때 자존감 중요하잖아요. 네. 대부분 사람들은 삶을 포기하는 사람들은 왜 그런가라고 보니까 자존감이 낮아요. 아. 자존감은 뭔 뜻인가요? 자존감? 나 자신을 스스로 생각. 오, 너무 잘하세요. 나를 사랑하고, 네. 난 괜찮은 사람이야. 나의 가치감. 네. 나 이 정도 할 수 있어. 네. 나의 유능감. 네. 스스로 호감을 갖는 거거든요. 네. 근데 아유 나는 뭐 키도 작고 못생기고 난 능력이 없는 것 같아. 난 아무 쓸모가 없어. 네. 이건 뭐 자존감이 낮은 거예요. 네. 여기 계신 분은 자존감 다 높으신 것 같아요. 네. 그렇죠? 제가 자존감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면 여러분들이 제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알 수가 있어요. 네. 여러분들 자존감은 누가 점수 매기는 거예요? 자기 자신이 매기는 네. 거예요. 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금까지 잘 살아왔고 난 괜찮은 사람이야. 네. 뭐 나는 괜찮지 뭐. 그러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 될까요? 100점이요. 오, 100점. 여긴 다 100점이면 제가 걱정을 안 해도 돼요. 네. 문제는 우울증 걸려있고 삶을 포기하고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. 그 사람들 네. 제가 똑같이 이렇게 질문하면 그 사람들은 몇 점이라 그럴까요? 50점. 50점도 많이 주는 거예요. 그분들은요. 저는 10점이에요. 저는 0점이에요. 저는 마이너스예요. 최근에 어떤 젊은 친구는 다 포기하고 막 이 친구는 마이너스 100점이라는 거예요. 마이너스 100점은 자존감이 땅에 떨어져서 거울을 잘 보지도 않아요. 자존감 낮은 사람은 거울을 잘 안 봐요. 네. 여러분들 거울 자주 보죠? 네. 이게 너무 이쁜 거야. 자꾸 화장도 하고 이렇게 자꾸. 그렇죠.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은 그 네. 거울을 자주 봐요. 근데 자존감이 낮으면 거울도 안 보고 어쩌다 자기 자신은 거울을 보면 뭐라 그래? 누구라고 표현할까요? 이 거울 속의 자신을? 너 누구니? 그래서 괴물이라고 표현해요. 괴물이라고 자기를 표현해서 거울을 깨려고 해요. 자존감이 낮으면 그래요. 낮은 사람들은요. 그렇기 때문에 아무 가치가 없다. 난 쓸모없다. 죽는 게 나은 것 같다. 이렇게 자존감이. 자존감이 중요하지 않아요? 중요해요. 중요한 거예요. 나 자신은 누가 뭐래도 남과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.